농담한 치킨 3개 왔어. 배고파 먹을래. 큰맘 아니야, 큰맘. 배고파. 시럽기만 맛있고 치킨이 역시 맛있어. 시간 치킨도 맛있구나. 방 청소하면서 난 뽑기 기계 인형인데 엄청 시끄럽네. 그때는 못 낚였는데 혼자만 뽑기 인형도 있는데 얘는 고체는 안 했더라고. 직접 만든 허리키가 남은 거 금박지. 이것도 금박인데 이런 거는 다 모아놓으면 되고 얘는 종룡 뚜껑인데 밑에 종룡이 없어졌어. 쓸데없고 립밤 같은 건데 쓸 일이 없고요. 얘는 고추 향수 직접 만든 거. 얘도 시아버터 어쩌고 국물 받았던 건데 상했을 거예요. 곰팡이 되던 걸로 기억하고. 얘도 고추 향수인가? 기억이 잘 안 나요. 해볼까요? 고추 향수 직접 만든 거.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어떻게 만졌는지 까먹었는데 향수인지 그대로. 그래서 고추 향수랑 시아버터는 서랍에 보관하고 이 조명 뚜껑은 그냥 장식으로 두고 이건 다운로드 버려야 돼. 더러워. 나머지 포획회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쿠키 뚜껑 딴 데다가 써서 보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정리 좀 합시다. 네, 안상에서 발랐어. 립밤 바른 거 오랜만이야. 립밤이 이거 겨울 잘 안 되네. 피부에 많이 좋다 그래서 받은 것 같아. 여기다가도 고체 향수 보관했고요. 고체 향수 뒤에도 고체 향수 보관 잘했어. 이거는 깨끗이 정리 좀 하자 싶어서 엄마 조심. 물건이 많아서 쏟아질 것 같아. 겁나.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합시다. 깔끔. 쿠키통은 탕수육 넣을 때 쓸게. 얘가 엄청 시끄러워요. 공전이 들어가면 쉽고 다 쓴다면 어디로 가나 모르겠는데 다시 나오나 했네. 충전기가 안에 들어있길래 집이 뭔 충전기인가 했더니 얘 전용 충전기 잃어버릴까봐 안에 넣어놓은 거더라고.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끄러운 걸 못 느꼈는데 해보니까 엄청 시끄러워요. 보시면은 소리 음악이 나거든요. 근데 음악이 엄청 시끄러워. 끄고 싶어. 음악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. 소리 끌 수가 없나. 이게 두꺼운 줄이 잘 안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쫄깃쫄깃한 부분은 그런 게 약간 아쉬운데 식감이 불편해가지고 좀 쉬는 날씨로 나올게. 오늘 쉬는 날이 이렇게 되네. 오늘 여름 날인가요? 확인해볼게. 날짜가 좀 보여. 맞네. 어린이 날이네. 난 어린이 날이라 생각도 없지만 김밥이 항상 먹고 맛있게 이렇게 먹어. 청소하면서 모르는 물건을 많이 찾았는데 이건 알고 있었던 물건이지만 그냥 안 꺼낸 거거든요. 디자인 안 보여드릴게요. 대충 이런 CD 휴즈? 이거 피규어는 원래 없던 건데 붙인 거예요. 귀엽죠, 조르디. 컵에 있던 건데 잘 안 맞아갖고 여기다 붙인 건데 뒤에는 그림이 제가 만든 일러스트 제작해달라고 부탁해서 만들었던 게 있고요. 평범하게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어요. 연결하면은 이거.
켜지기, 이렇게 한번 꺼지기. 네, 배터리 충전. 키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와서 옛날 레트로 방식이고 얘는 최근에 산 거라 또 귀여워요. 비운다. 우산 일부러 안 갖고 왔는데 나 된장 운동. 오늘날 그 아이스크림 파티 2,600원. 아이스크림 하나, 둘, 셋, 네 개, 2,600원. 비싸다. 물가 미쳤다. 맛있는 거 다 먹고 싶은 걸로 정말 천천히 먹으면 될 것 같아. 비 오는 날이니까 먹고 갈까요? 민폐인 것 같긴 한데 비 맞으면서 먹으면서 가면 촬영할 수 없어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. 택배도 받으면서 먹으려고. 좋아. 해야죠. 그때 한때 좀 많이 와서 한 번에 받아가는 거. 어제 안 가고 오늘 왔더니 엄청 많이 못 깔고 하나씩 먹으면서 갈 거야. 좀 되게 많아. 떨어질 거야. 인증부터 먹으면서 가야겠다. 손도 내잖아. 인증 다 먹었어. 근데 빨리 녹는데 되게 아닌가? 비 와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같아. 내 캔디가 배탈 나겠어. 내가 김하도 많이 먹었어. 원래 맛있는 거 먹지. 그쵸? 먹고 갈 생각 없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먹었어. 이번엔 녹아봐. 한 번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네. 진짜 근본들만 먹는 거. 오랜만에 대책을 깨는 것도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맨날 바다도 안 먹었다고 먹고 싶어. 쓰레기는 내가 지우고 나갈 때 버리면 돼. 내가 나는 나 약간 차단을 마시긴 해요. 먹겠다? 맛있겠다? 좀 녹았는데 맛있어. 거북이 좀 작은데 커보이. 초코가 두툼해서 맛있어. 이건 내가 근데 찐해서 좋아하더니 먹을 때는 자주 먹어요. 영양품 많이 나와. 맛있다. 오랜만에 바다 나서 갈까? 근데 너무 작아. 진짜 죽어주었어. 여긴 작은 거 여기 큰 것만. 내 채소는 큰 게 없네요. 인기가 없나? 손씹 인기가 많은 건가? 뭔가 슬프네. 스윙도 조그만해. 사이즈도 이렇게 조그만한가? 여기에 아이스크림 할인 때문에 작은 건가? 모르겠어. 비빔집 신자가 받았죠. 진짜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제정되고 시킨 거라 남이 시켜준 건 아니고요. 픽세가 좀 있는데 가격이 26,400원. 근데 콜라도 좀 추가해서 1,500원 제로인데 콜라는 사줬어요. 나는 좀 작아. 근데 콜라는 작은 거 큰 거는 비싸요.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만나서 만나게 먹겠습니다. 그래도 양이 꽤 많죠? 20,000원대인데 비싸긴 해도 맛은 있어요. 맛있겠죠? 배고파. 손으로 집어먹으면 더러워 보이겠죠? 어쩔 수 없어. 너무 배고파. 하혈을 너무 많이 했어. 이 피임약을 먹어도 피가 안 멈춰. 하혈 중에 못 먹어. 배고파요 진짜. 이거 왜 드신 거죠? 이거 먹는 건가 얘도? 무지함. 젓가락은 안 넣어도 좋네. 같이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같이 먹어야겠다.